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이게 이제 경력입니다. 두 분 다 이제 카톨릭 신자네요. 두 분 다. 1973년생이고 1960년생이고 13살 차이네요. 서울의 중산층에 유복하게 이름 난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또 좋고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고 예. 현대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 서울대학 법대 서울대 법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차장검사 이렇게 해서 아주 전형적인 서울의 부유한 중산층들 출신이고 그리고 아주 타고난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머리가 좋고 이런 건 다 좋은데 불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시민들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불법과 불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동훈 씨나 윤 대통령이나 너무나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사 바로 코앞에서 청창용 씨가 목이 터져라 크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기자들에게 쌓여 있다가 이제 이동하고 이게 이제 이동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다음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거죠. 바로 코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 단식 중입니다. 12일째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거 문제를 보면은 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간에 두 분이 하시는 그런 선거 공정성 회복에 대한 두 분의 선택은 그냥 검사스러운 선택인 거죠. 뭐 특별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겁니다. 두 사람이 그냥 편의상 필요한 경우는 수사할 수 있지만 또 위에 하명이 떨어지고 본인들의 입신 출신화 이익에 도움이 되게 되면은 사냥개처럼 이런 묻어 떨을 수가 있지만 돈이 안 되거나 이익이 안 되면은 그냥 덮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검사들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위에 하명이 떨어지거나 본인의 입신 출세에 크게 도움이 되게 되면은 그냥 예, 독일산 셰퍼트처럼 여러분들 뭐죠? 물어 뜯고 그냥 없는 제도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본인에게 이익이 안 되거나 본인에게 정치적 부담을 크게 안겨다 주거나 그러면은 완전히 뭐죠? 예, 그냥 수면 밑으로 가라앉힐 수가 있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보통 사람의 그런 법감정, 정의관, 선악관과는 많이 다른 거죠.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양성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부를. 예를 들면은 저는 이 선거 부정 문제, 선거 부정 문제를 대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발언 이것이 어떤 사람의 정체성과 어떤 사람의 선악관, 어떤 사람의 정의관, 어떤 사람의 진실성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갑재 씨가 선거 부정을 깔아뭉개고 부정선거 이름들 규명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음모론으로 드러낸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아 조갑재 선생이 그냥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공격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조갑재란 사람 자체의 정체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선악관, 그 사람의 정의관, 그 사람의 이름들 법을 바라보는 관점, 그 사람의 인간성,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바로 코앞에서 청창룡 씨가 어마어마하게 큰 목소리로 국민이 단식으로 죽어갑니다. 10일째입니다. 왜 이름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부정선거에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도 다 이름들 깔아뭉갤 수 있는 것은 그거는 한동훈 씨가 갖고 있는 정체성, 한동훈 씨의 선악관, 한동훈 씨의 정의관, 한동훈 씨의 법관, 한동훈 씨의 국가관, 한동훈 씨 전부를 다 드러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를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거 부정을 뭉개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윤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절대로 선거 문제를 손을 안 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좀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선거 문제를 다룰 것 같았으면 집권 초기에 벌써 다뤘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보통 사람들과 다른 서울의 부유한 중산층에서 나서 아주 머리가 좋은 검사 출신들이 본인들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악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름들 행운이 함께 해가지고 한동훈 씨가 뭐 대권에 도전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천만에 예. 하늘이 있으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대한 악을 윤 대통령은 기대를 줬기 때문에 그런 악을 척결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 그냥 권력을 집었지만 한동훈 씨는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저렇게 다르구나. 아마 양성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서도 처음에 몰랐겠지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7개의 범죄 혐의를 만들었다 이야기죠. 만들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뭡니까? 깔아뭉갠 거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다. 야. 그러면 이번엔 죄를 만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은 뭡니까? 있는 큰 죄를 완전히 수면 밑으로 깔아뭉개가 이런 백성들을 노예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 사람들이 하등의 문제는 우리가 출시할 수 있으면 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출시할 수 있으면 뭡니까? 예, 없는 죄를 47개, 100개도 만들 수 있지만 있는 죄는 뭡니까? 완전히 태평양 수중에 다 깔아뭉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한동훈 씨나 윤 대통령의 보인 태도인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은 반성하고 성찰해서 변할 수가 있지만 나이 60줄 나이 50줄에 든 사람들이 변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대패로 끝날 겁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4년 정도 그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2020년 4.15 총선뿐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전모를 다 밝혀서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를 다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두 분께서는 철두철미하게 뭉갠 겁니다. 나는 하늘의 벌이 그들과 함께하리라고 봅니다. 나는 하늘의 벌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의 이름들 들어가게 돼 그것을 제가 너무나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이 자리를 이 일을 그냥 그만뒀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너무나 여러분들 힘들어할 걸 알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을 밝혀서 알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공병호 TV 이름 탄압당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문정권에 비해서 윤정권이 훨씬 심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뭐 낙담하시는 것은 할 수가 없지만 낙담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거짓말로
희망 고문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